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영의 귀경 277번 문제. 오요 정상세. 102둘 차례고요. 102 살기 위해서는 요점에 두어야 한다. 헌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흙의 추격을 마저 막아내야 한다. 자, 요 문제는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 초급 문제 학생들 요 가르칠 때 요거 제일 많이 쓰는 문제 예제입니다. 자, 요건 뭐, 446생, 648생, 그냥 여기를 있는 거는, 궁도를 넓히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단수치고 놀 때, 648생 그래갖고, 그냥 이걸로 잡히죠? 여기 놔도 저치고, 맞고, 치중. 그쵸? 이건 따먹어도 옥집이 되니까. 요거, 기본사활 할때 이제 제일 많이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446생, 446생, 684. 8번 나가야 사는입니다. 변에서는. 자, 이때는 급소 요 자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요거 이제 학생들, 처음 이제 기초반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는 재료니까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단수치고 놀 때. 보통 여기 놓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일선의 도를 두 점을 잡아서는 살 수가 없다.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먹여치기를 당해서. 그러니까 일선의 도를 세 점을 잡으면은 살수 있다. 그걸 항상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100이 두 점을 잡아서는 못 살기 때문에 세 점으로 키워서 잡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 지금 살려면 이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 변에서는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만 귀에서는 또 묘수가 나오죠. 귀는 요술쟁이. 여기 나왔을 때 그냥 단수 치면 돼요? 안 되죠. 그냥에서 안될 때는 뭐를 생각하라? 먹여치기, 끼우기. 그쵸? 먹여치기. 따고 단수를 치면 귀에서는 이렇게 자충이 돼서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선의 도를 세 점을 잡아야지만 한 집이 된다. 두 점을 잡아서는 옥집이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세 점으로 키웠을 때 그냥 연결해서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귀에서는 먹여치기를 하는 수가 있어서 석점을 잡을 수가 있다. 여기를 놓으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이어야 되고 따도 다시 따면은 여기 한 집, 여기 한집 나서 100이 사는 형태가 납니다. 자, 요거는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간단한 문제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77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278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